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진짜 행복한 추석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풍성한 사랑 나누세요. 네, 인사하십시오. 네, 2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하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화내지 맙시다. 네. 마지막 인사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죠?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나누시도록 했냐면요,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행복한 자리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이, 옛날엔 며느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요새는 오히려 시어머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죠. 근데 또 그렇게 여자분들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 또 손자 세대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때문에 너 몇 등이냐, 또 너 어디 대학 들어갔니,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언제 결혼할래, 너 직장은 들어갔니 등등 이런 질문들을 거듭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 그러는데요, 화병이랍니다. 화병. 근데 이게 진짜로 있는 병이랍니다. 화병.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명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되기 전에, 명절이 다가오기만 하면 예전 명절 때 겪었던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신체적인 증세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두통, 소화불량, 또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화병 환자들이 명절 지낸 다음에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제가 이 자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로 인한 화병으로 고생을 하냐면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화병 때문에. 성별로 보면 역시나 여성 환자들이 남성 환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네요.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나 많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아주 장황하게 명절 증후군과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이 자리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고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 아는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다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서울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피난길에서 다윗이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사울왕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울왕의 친족 중 하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과 다윗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시바, 두 번째 시므이, 그리고 세 번째 다윗. 그 세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바. 시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막이 안 나오나요? 첫 번째 시바 어떤 사람이냐면 다투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투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감람산 마루턱을 좀 지났답니다.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다윗 앞에, 그 다윗의 아주 처량한 발걸음 앞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빈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약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의 수행원들까지 모두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공격에 쫓겨서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마음에 이 시바의 환대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해요. 그래, 잘 왔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보낸 것이 맞지? 그래, 네 주인은 어디 있니? 아마도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도 역시 이 질문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시바가 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따라오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내게로 돌려주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사울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들이 모두 업신여기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꼈던, 그렇게 배려했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배신을 하고 또 틈을 타서 왕좌를 노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졌죠. 사실은 이 시바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왜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시바는 다윗과 므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를 벌려놓고 싶었어요. 다윗과 므비보셋의 사이를, 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 사이를 벌려놓고 싶었습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사이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이 앉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국에서 사울 집안의 종으로 있다는 것은 더는 출세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더 출세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곤경에 빠진 틈을 타서 다윗과 므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므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넘겨주는 잘못을 범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내 마음속에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저주하고 화내는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화내는 사람.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다윗이 피난길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울의 지파였던,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왕의 지파로서 누릴 명예와 권세를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그대로 둘 리 없죠. 기어이 그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가 다윗을 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 잘했는데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의 가문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다윗이 억지로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의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 그 핏값을 치르느라 이렇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마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본다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생각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므이의 생각에는, 그가 말하는 다윗을 향한 비판에는, 비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 된 것은 다윗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스스로 계획해서 왕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키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다른 지파들을 억압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사람은 더 큰 화로 가득하게 됩니다. 더 큰 화로. 그리고 그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마저 저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모든 사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 있는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더 민감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물러가고 우리 입술에 가득한 저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을 향한 축복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욕을 듣다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하십니까? 제가 바로 건너가서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오겠습니다. 그렇게 청하는데 다윗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답합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일이겠죠.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서 주군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대답한다면 굉장히 그 부하가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너희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의 일, 그래서 처량하게 피난을 떠나는 일, 또 그 뒤를 쫓아서 욕을 해대는 시므이의 모든 사건들까지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벌을 받고 또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갚아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정황을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의 속 안에 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갚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치를 당할 때에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데에 열심을 품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와 나의 모든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바처럼 거짓말로 이간질로 사람들을 다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처럼 화내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이웃과 내 민족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